복지TV와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지TV와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섭니다. 지난 2일 복지TV 공개홀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 기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지역살리기 운동본부는 복지TV에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약 1억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인식 개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마중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